내 사랑하는 음식할 때 국자를 좀 소개할게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요. 내가 미쳤어요. 가장 오래되는 벌써 색깔이 누렇잖아. 하여튼 여인은 못 부리겠어요. 여인은 맹결 때, 수 많을 때 우리 애들 오면 밥을 한 소도 하거든? 그러니까 일로 큰 놈이라 퍼야 돼. 이거는 우리 지금 밥 먹을 때 여인은 조금 해. 나머지 거는 내가 뭐 볶을 때 써먹을 때도 있고, 고추장도 즉석으로 만든 고추장 있거든? 그거 쓸 때 내가 이것도 써먹어. 이거는 뭐 야채 같은 거 할 때, 이거는 샐러드용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거 샐러드용 많이 썼는데 지금은 샐러드 안 먹어. 이걸로 많이 써먹어. 이 하얀 걸로. 뭐예요? 샐러드를요? 어, 샐러드 이걸로 많이 써먹어. 근데 샐러드를 안 먹어. 그것이 문제야. 이거는 내가 멸치 볶을 때 내가 많이 쓰거든요. 조그마한 멸치. 또 큰 멸치 볶을 때 또 주걱이도 따로 있어요. 큰 멸치 할 때는 이걸로 쓰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숟가락으로 떠먹는 멸치 있죠? 그거 할 때는 이걸로 쓰고, 뭐 까리고추도 할 때 한 거는 이걸로 쓰고, 까리고추랑 멸치랑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 재질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이 실크야. 이것이 플라스틱 아니고 실크. 아, 실리콘이요? 실리콘. 실리콘. 그런 게는 불에 들어가도 이거는 무서워 안 해. 깡다우가 세더라고. 안 무서워더라고. 근데 이것도 실리콘인데 내가 이거 없는 줄 알고 이걸 또 샀었어. 근데 집에 와서 먹는 게 이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것도 써먹고 이것도 써먹어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일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번갈아서 이래. 이번에 이거 쓰면 이거는 뒤쪽으로 갖다 걸어놓은 거야. 무엇이 또 볶다 보면요, 또 그 약간 누른 경우가 있거든요. 타면 이렇게 딱딱 긁으면 좋아요. 개떡 같은 거, 떡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떡 같은 거 할 때 칼로 자르지 말고 일로 싹싹 밀으면 잘라져. 내가 이거 사다 만들고 내가 언제 써봤지? 아, 이거 내가 저기라고 뒤집기라고 사왔는데 이거는 너무 얘가 살이 쪄갖고 뒤집기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뭐 된장, 고추장 같은 거 하고 마무리할 때 있잖아. 일로 싹 밀으면 안전히 해. 그래서 주걱이 알뜰 주걱이야. 싹 아주 물로 씻은 것 같아요. 싹 벗어져버려. 혹시 집에서 그 마요네즈 같은 거 할 수 있지? 소리 좀 들어보세요. 아까랑 다르지 않아요? 이거 비빌 때 짱짱해갖고 얼마나 느낌이 좋은가 몰라요. 이거는 너무 가벼워서 소스는 안 돼요. 이것이 딱 그 마요네즈 소스 그 저기요. 빨간 거 뭐 국이 뭐 찌개 같은 거 있다가 빨간 거 있다가 그러면 일로 쓰고, 뭐 미역국 같은 거 항태국이나 그런 거 끓인다 하면 이걸로 쓰고. 이것도 실리콘이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우리 저녁에 뭐 이거 놓고 찌개 우리 수국끼리 먹잖아요. 이걸로 떠다가 자기 앞접시에다 녹는 거 너무 귀엽죠. 또 옛날에 이런 거 계란 후라이 했는데 요즘은 또 유행자고도 실리콘이 나왔더라고요. 그걸로 내가 이걸로 또 샀어요. 후라이가 요즘은 코팅 있잖아요. 이거는 코팅이 벗어질 확률이 있어도 이거는 코팅이 안 벗어져. 후라이 하나 할 때 뭐 유라가 한자 와서 밥 먹은다든가. 얘는 생선 할 때 이거 뒤집는 거요. 그 코팅 벗어질 감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많이 써먹어. 은퇴 준비 오고 있어 지금. 빨리 보내줘야지. 잠깐만요, 보여줘. 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내용은 다 틀려요. 똑같은 건데 내가 모르고 가서 이렇게 또 사과 봐서 보면, 아, 이거 무슨 볶을 때 숟가락은 이렇게 하면 뜨겁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질게 잡고 하면 안 뜨거울 것 같길래 사과 보인 게 이게 두 개나 있는 거야, 이렇게 집에가. 근데 우리 집은 이것이 많이 걸어졌으니까 뒤에가 걸어져서 내가 못 본 거야. 와서 이제 걸러가 보면 이것이 나죽게 잡고 있어. 너무 웃기는 거야. 그래갖고 이것이 다섯 개가 되었어, 이거. 다 볶음용인데 코팅 벗어질 감수니까 조심히 해왔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버리기가 아까워. 뭐예요? 이거 끝이 없어. 이제 깍두기 같은 거 할 때 이제 국물 할 때 내가 이걸로 끄집어내거든요. 얘는 내가 된장 프로 갈 때 내가 이걸로 갖고 가거든요. 된장을 담아서 먹거든요, 집에서. 네. 그래서 저기 베란다로 된장 풀어 갈 때는 이걸로 숟갈로 안 푸고 이걸로 풀어 가는 거예요. 이게 딱이야. 이렇게만 해도 다 지금 이럴 것이 다 따로 있어, 이거는. 무나물을 할 때 쓰는 거고, 무나물 채 쓰러 갖고 오는 거 하얗게 볶는 거고, 호박나물 안 뜨거워. 언제 끝나요? 아까는 국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있잖아. 식혜. 식혜 할 때 일로 식혜 떠줘. 이걸로. 그리고 이거는 제사하면 탕국 있지. 탕국 할 때 탕국 길로 뜨고. 나박김치 담지.
나박김치 이것도 기고 이것도 써먹고 그래. 이 두 개는. 이런 국자 봤냐? 여기 얼마나 멋있냐? 여기 가늘스름 해갖고 완전히 작품이다. 걸어놓으면 또 멋있고 푹 빠질 일 있으면 안 빠지고 그냥 이러고 어떤 거 빠져버리잖아. 그 안 빠지고 여기다 걸쳐놓으면 딱 이렇게 걸쳐갖고. 아. 라면 삶을 때 라면 건지는 주걱 국자. 그 이런 것은 하나 있어줘야 돼. 나는 이거 또라이야 되고 싶지만 이거 미쳤어. 너무 많이 모아서 야, 나는 그릇또라이 미쳤어. 응? 이것도 떠나와서 이것도 없어도 돼. 그럼 뭐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나득해졌어. 이렇게 살아서 미쳤어 내가. 그럼 뭘 뽑아요? 이것들은 뭐야? 무조건 이거 제품은 쓰는 거야. 이건 내가 무슨 내가 숟가락으로 내가 이거 샀는데 이거 한 번도 안 써먹었어. 사만 놓고 내가 미쳤어. 진짜 미쳤어. 나는 그래도 얘는 산 거 나는 후회 없어요. 내 주미가 그릇 사는 주미, 옷 사 입는 주미. 너희들 이해해달라.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사.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많이 집어봐. 너무 많이 저기 하지 말고 너희들 하고 싶은 건 다 해. 적당히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40만 넘으면 번쩍번쩍 금방 50, 금방 60, 70이야. 이거 언제 다 가냐? 너희들 한 번씩 이렇게 또라이 같은 짓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 또라이 하는 짓기다. 가자,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너 이러고 가면 안 돼.